안녕하세요. 강샘설물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먼저 제가 문턱 제거하는 거 영상 한번 올렸죠. 그 전에 뭐 이렇게 자르고 뿌지직 뚫어 올려가지고 막 잡아댔더니 말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다 그렇게 하세요.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방법을 또이 문턱 제거하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. 제가 방법들이.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올려볼게요.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어저께부터 철거하느냐고 먼저 이렇게 들어섰어요.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. 한번 보세요, 바로. 이 끝에는 밑에 지금 엑셀이 있어요. 엑셀이 있는데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. 이렇게 해서 이 단차를 지금 최대한 잡아주고, 그 다음에 그라인더로 이걸 자를 거예요. 한번 얼른 할게요. A few moments later.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요. 그 다음에 그라인더로 갈아줄게요. 한번 보세요. 컵을 껴놨어요. 지금 여기 원래 반 컵이 있는데 또반 이렇게 타원도 있고 지금 많이 달았어요. 사실은 많이 썼는데 한번 갈아볼게요. 잠깐. 일단은 지금 다 갈아냈고요. 요런 것들, 파인 것들은 퍼티나 매겨가지고, 뭐, 마루를 깔든, 장판을 깔든, 마감은 어차피 표시 안 나게 지금 단차 없이 다 해놨어요. 자, 마루 제거하는 거는, 턱 제거하는 거는, 문턱 제거하는 거는 뭐,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은, 오늘 제가, 이 영상을 한번 옛날부터 담아보고 싶었어요.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 그 방법 제가 기회가 오면 한번 또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강쌤 철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